사람 있을 것 같은데, 배신하는 사람? 개싸움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누구야? 불 아니지? 진짜로! 테크룸이 열렸습니다. 나 근데 너무 배고프다. 몇 살 먹을래요? 아침부터? 지금. 안녕하세요. 형님 여기 삼겹살 아침부터 꼭 드는데 난 뭐 꿍꿍이라도 하길 바랬는데 삼겹살을 권하면 어떡해요. 8기가 나 그리고 그릴이 7기가. 5분 뒤 테크룸이 닫힙니다. 어떡하지? 아 근데 얇아서 5분이면 되지. 아 어때요 테크룸 아니야? 테크룸이 닫힙니다. 퇴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자. 갑자기 10분 남았는데 삼겹살 먹자고 그래가지고 아 그 굽다가 먹지도 못하고 나오고 탈출합시다. 눈물 콸콸콸이다. 우리 아침 뭐 한 거야 지금? 냄새만 맡고 나온 거야? 삼겹살 냄새. 그 냄새 맡으려고 지금 그거 한 거야? 침에 일어난 새가 원래 잡는다고 생각하셔서 빨리 오셨겠죠? 다들 그걸 생각하고 왔을 텐데 작당 모의라 하기에 아직 믿음이 안 가서 삼겹살 먹자고. 고민이 오늘은 양말 신으셨네요.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진짜 열심히는 못하겠다. 일단 그 첫날에 비해서 두 번째 날에는 갈증, 배고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룰을 확인해주세요. 총 3라운드로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선택형 질문에 답을 정합니다. 더 적은 수의 답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보상이 지급됩니다.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할 경우 모두 5GB 획득. 한 명이 소수일 경우 한 명이 30GB 획득. 두 명이 소수일 경우 두 명이 각각 15GB 획득. 3대3 동률일 경우 모든 플레이어가 5GB 차감됩니다. 더 작은 수의 답을 선택한 플레이어가 승리한대. 1번을 고르자라고 말해가지고 동일하게 5GB씩 받을 거냐 본인만 1번을 골라서 30GB를 아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개꿀인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눈치 게임 아니야? 약간 눈치 게임? 근데 또 협의는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하지 말아요 했는데 3대3 나눠버리면 차감이니까 뭐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6명 멤버 다 속에 꽁꽁이가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이득이 없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선택지를 확인해주세요. 저렇게 갤럭시를 선택할 수는 있나 보네. 그럼 하면 되지. 그럼 뭐 이거는 다 갤럭시로 가는 걸로? 1라운드는 그냥 우리 똑같은 걸 찍는다고 하고 한번 해봐요, 실험 삼아. 나 먼저 갔다 올래. 그럼 가요. 아! 10GB를 사용하라고요? 그래도 갤럭시 한다. 나는 갤럭시 파니까. 어때요? 어때요? 내 포인트를 써야 되는 것 같아. 아 들어가면 알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개짜증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 난 진짜 양이다. 난 진짜 갤럭시다. 진짜 갤럭시 쓰다. 아 이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배신하는 사람. 아 몰라. 남들도 다 배신할 것 같아. 아, 왜 짜증난다는지 알 것 같아. 왜? 아, 있어. 가보면 알아. 가봐. 아, 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나 진짜 돌겠네. 아.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이폰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 살아남으려면 갤럭시야. 수상해, 수상해, 벌써 수상해. 아니 나는 진짜 뭐가 없어. 저를 되게 좀 의심해요. 네. 근데 의심하고 있는 걸 알고 전 사실 갖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포인트가 싸고 갤럭시가 좀 비싼가? 오, 아이폰은 5기가고 갤럭시는 10기가요.
아니 결국에는 갤럭시로 우리가 전부 다 담합을 해서 해도 손해네. 10기가 주고 투표를 했는데 받는 건 5기가네. 뭐야, 그럼 결국에는 내가 돈을 쓴 거네. 그럼 지금 유일하게 아 근데 힘들어. 왜냐면 이미 갤럭시로 2표, 3표가 들었다 갔다고 봤을 때 딱 한 명이 아이폰을 한다고 해서 양도를 한다고 해도 최소 5라도 이득 아니에요? 5라도? 왜냐면 갤럭시는 12고 맞아. 아이폰 5라도. 그러네. 5라도 이득이잖아. 5라도. 5라도. 저랑 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공유할 수 있었던 건 JM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몰라줘? 지금 갤럭시를 5명을 만들고 아이폰을 1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 명만 만들어주면 네, 한 명만. 아, 우리 셋 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한 명만. 어, 누구 상관없지. 네. 아, 내가 그냥 찍으면 안 돼요? 혹시 이유가? 이 거짓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럼 형님 지금 바로 가서 아이폰 찍으세요. 중요한 건 그거를 전부 다 양도를 해줘야 돼. 아, 그거에 뭐 약속할 네. 수 있지. 네. 아, 이렇게. 아, 저는 뭐 약속한 대로 좀 저렴한 아이폰으로 하겠다. 내가 아이폰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찍으면 아이폰이 쌌고 거기다 거짓말도 할 필요도 없고 이기면 더 좋고 성공적이었어. 갤럭시 찍으시면 될 것 같아. 아이폰 한 명이잖아 확실히. 지금 아이폰 한 명이니까 형 무조건 아이폰 찍고 올 것 같아. 어, 그래 내가 죽어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삼삼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나라면 저 포지션이면 난 아이폰 찍었어. 와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더더 갤럭시 가야 돼. 왜냐면 아이폰 찍자 그러면 진짜 너무 삼삼 나와. 뭐 찍었어? 갤럭시. 앞으로 여기에서 아이폰 찍는 사람은 이 다음 게임부터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장담할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저 빨리 찍고 오겠습니다 그럼. 나 지금 무조건 갤럭시 찍어야 돼. 머리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우 추워 씨. 뭐 당연히 아이폰입니다. 갤럭시. 네. 바로 그냥 고민하시고. 우리가 전부 다 말을 약속을 지켰으면 5대 1 나와야 되네. 지금 5대 1이 나와야 돼. 어? 아이폰 3, 갤럭시 3. 모든 데이터. 말도 안 돼. 누구야 진짜? 또 어제부터 벌써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아 이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난 1위로 떠 있어서 거짓말을 못해. 1등일 때 80기가 있었고 방금 들어가서 79기가 됐어요. 갤럭시를 골랐어. 난 지금 68기가 있는 상태야.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왔네. 최악의 경우의 수가 첫판부터 이렇게 나왔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3대 3 나오냐. 아 이거 너무 배신감 느끼는데?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선택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 개 짜증나. 이거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먼저 들어가도 돼? 응. 왜? 응.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싼 거 할 거예요? 아니면 비싼 거 할 거예요? 솔직히 이게 아니 뭐... 싼 거 가야지. 싼 거 갈 거예요? 네, 싼 거 비싼 거는 서로가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싼 거 가야지. 나 이거 봐. 나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약간 정치했거든요. 와 저게 근데 민감한 연기인 척을 하는 건지 오늘은 재원 씨가 또 포커페이스를 뭔가 잘하네. 그니까 진짜 분란을 와 진짜 만들어버리네. 두껍게 가버렸네. 아 무조건 정치를 해야겠네. 고민 안 했어? 고민 안 했어. 뭘로 뭐, 했어? 싼 걸로 했어? 해줄 얘기는 있어요? 저는 사자마자 수구에 빠진대 스마트폰. 실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첫 번째인데 개인적인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개인적인 손해를 감안하고 개인적인 선택을 했다? 난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둘 다 5기가야. 평화롭게 갈 거면 사자마자 고른 게 나을 것 같아. 재원님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가볼게 그럼. 어? 똑같네? 일단 저는 난 이거. 근데 다 하수구 하면은 나 마지막이니까 헤어지자는 애는 걸리면 안 돼? 그럼 이제 100% 너지? 그럼 나야. 네, 그래. 네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지 지금? 아니 나 그냥 헤어지자는 게 싫어가지고 아 저거 뽑을까 이러고 있어. 뽀구미가 너무 바보인 척을 하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제가 순진한 이미지고 그거를 좀 더 어필했어요. 몇 번 골랐어? 나 하수구! 저도 하수구 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늦을수록 의심당해. 네, 네.
지금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잖아. 이것도 오기가 동등하다고 이게. 깔끔하게 바로 뽑아. 이건 내가 지금 하숙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난 그래서 지금 세 번째를 간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이 없는 팀이라면은 아예 계속 분탕을 쳐야겠다. 근데 약간 이건 후반부가 좋네. 진짜로 변형하기가 후반부 사람이 좋아. 초반이 또 좋은 게 하나가 있다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중간은 오히려 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몰라요? 태준 오빠가 그거 알아서 다 분석을 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찍었다 그랬지?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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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나도 하수구 찍으면 되나요? 응, 다 찍어. 아니 근데 하수구를 다 뽑아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까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 지금 누구? 아니, 누군지는 말 못하겠고 왜 네.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아니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뽀금이님은 너무 귀엽고 나를 속일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괴롭히고 싶지 않아. 하수구 하수구 하수구? 네. 아 이거 100% 있을 것 같아. 애인 뽑은 사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두 명 이상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후반부가 너무 놀기 좋아. 이거는 난 이거 또 3-3 봅니다. 진짜로 지금 밖에서 다들 하수구를 뽑았다고 하는데 제발 못 뽑았어요 누나? 네? 못 뽑았어? 2번 하수구. 나 거짓말 1도 안 했어 여태까지. 저는 다 뭔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아 못 뽑을 거야 말해. 하수구 애인 외치고 가. 애인 하수구. 애인 장난이고 하수구 뽑고 올게요. 애인 뽑아. 애인 내가 볼 땐 애인 뽑아야 돼. 나 오빠 말 못 믿겠어 미안. 꼬금이 내 말 들어야 돼. 하수구 뽑을게요. 와 진짜 개실망적이다. 와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와 3-3 나올 것 같은데 애인 뽑으면? 하수구 뽑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게임이 재밌게 굴러가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애인을 뽑아보겠습니다. 아니다. 너 뭐 뽑았어? 어? 나 솔직히 고민 X 했거든? 하수구 뽑았어. 왜? 애인을 뽑으면 자폭할 것 같아. 3-3 될 것 같아. 나는 하수구 뽑아서 3-3 된 것 같아. 근데 하수구 아, 여기 중에 한 명은 다 그렇고 사... 여기서 하수구 뽑은 사람 손 나. 하나 둘 셋. 6-0 나오겠지? 진짜 우리 서로 처음으로 하 웃어보자. 나 너무 여태까지 서름 풀 것 같아. 왔다 왔다. 3-3이 아씨 누구야? 아 개짜리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멘탈 나갔어요. 아 지옥이야 여기. 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 두 명이 더 있다고? 이건 나도 한숨으로 간다. 이건 이번 하수구 가야지.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태블릿 사주면서 헤어진 애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다 파국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귀신같이 3-3으로 되냐 진짜. 아 나는 저 형이 너무 미워. 아 진짜 형 아이폰 뽑았잖아요. 아 진짜 난 특히 안다니까. 슬퍼한다. 얼굴 슬퍼한다 지금. 제가 아이폰 골랐습니다. 진짜로? 네. 한 명 찾으세요. 누구냐고요? 태준이 씨거든. 내가 말했잖아 얘 즐겁다고. 진짜 이렇게 즐겁지. 형 왜 아이폰 골랐어 그러면? 나 이득 보고 싶었어지 뭐야. 거의 바로 걸려가지고 제가 그냥 사실 고백해버렸거든요. 너무 이게 저도 티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애인 뽑아야 된다고. 이거는 15까지 까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선택지를 확인해 주세요. 내가 일단 먼저 갈게요 오늘 이번에는. 오케이. 대신 일단 가자. 아 또 순서가 이거 참.
아 이러면 첫 번째 순서가 또 안 좋지. 아 진짜 오늘 제대로 꼬였네. 뭐 뽑았는지 말할 거야? 거야? 인덕션은 1원이고 전자레인지는 5원인데 전자레인지가 결제가 안 돼요. 아 없어서 돈이 네, 없어서? 결제가 안 돼요. 15, 15 깎이고 이거 들어가는 거 2 깎이고 전자레인지 하려 했어? 아니 전혀 하고 싶었지. 그리고 나서 나는 방법이 없다 이X를 하려 했는데 아니 전자레인지가 이제 결제가 안 돼. 1원이잖아 인덕션이. 그럼 이건 이득이네. 이건 진짜 이득을 보자고. 야 이거 한 번은 진짜 한번 지키자. 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야, 아 이건 진짜 오케이. 나 해줘야 야, 진짜 된다니까. 인덕션. 진짜 인덕션. 진짜 아 이거 진짜 나 해줘야 된다고 진짜 한번 제발. 야 이거 불안 아니지. 진짜 불안 아니지. 진짜 나 진짜 너 이거 머리 생각해 나 한 거 아니지. 아니지 간다. 나 진짜 믿어봐. 문 열어놔 그러면 그냥. 아 진짜로. 문 열어놔. 절대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그런 표정은 이, 세상에서 절대 못 봤던 표정이에요. 무릎까지 끊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감을 못 잡겠었어요. 아씨 1 이거 5 어, 진짜야 진짜 진짜 인덕션에서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로 진짜로 내가 진짜 인덕션 해야 돼. 내가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인덕션 해줄게. 아 전자레인지 뽑고 싶네. 아 진짜 아 제 아 죽여버리고 싶네. 인덕션 이었나? 너 뭐 뽑았어? 말 못해 말 못해. 전자레인지 했어요? 아니 인덕션 뽑았어. 내가 할까요? 지금 그럼 현재 인덕션? 아니 다 인덕션 하기로 했어요. 와 형님 예? 전자레인지 가셔야 됩니다. 이 게임 예. 태준 씨가 30 가져갑니다. 아니 전자레인지가 결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아, 인덕션 맞는 거 같아 이거는. 나 진짜 인덕션이라고. 나 진짜 인덕션이라고 진짜. 여기 전자레인지 뽑았네 그럼 지금. 아니 인덕션이라니까? 내가 전자레인지 가라 그러잖아. 아 저기가 전자레인지 뽑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해보자. 지금은 아무도 못 믿겠어요. 사실 어떤 수준이냐면 제 자신도 못 믿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오 아 진짜네. 아 근데 이건 전자레인지 무조건 있다. 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나 인덕션. 나 바로 갈게. 아 진짜 형 진짜 형 형 저 진짜 진심이에요 형. 자 인덕션 무조건 인덕션이지 이거는. 인덕션 인덕션 했어? 인덕션 뭐하러. 그러니까 한 명인 것도 난 걔 끝나도 미워할 거야 이건 진짜로. 어? 왔어? 3대3이야. 아 거짓말. 아 진짜 X 누구야. 장난질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망했다. 이건 인덕션으로 가겠습니다. 아, 난 그대로 갈래. 모두가 인덕션을 외칠 때 전자레인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전자레인지 가야겠다. 제가 진짜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나 혼자서 솔직해져봤자 소용이 없나? 짠듯이 3대3? 3대3? 3대3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얻는 게 제일 좋지만 얻지 못할 거라면 다 같이 빠그러드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움직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야 테크룸이 열렸대. 현재까지 순위표가 테크룸에 공개됐다. 테크룸이 열렸습니다. 야 왜? 개소리. 어 뭐야? 어? 나 40, 50대로 생각했잖아 아까 방금. 예. 나 떨어졌다. 지금 몇 등인 건데 그럼? 2등? 몰라. 2등 아니면 3등이네? 2등 아니면 3등. 누가 1등인데? 야 개소름이지. 어 이거 좀 소름 돋는다. 아니 왜? 아니 소름 돋는 이유가 뭐야? 나 우리 다 차감이었잖아 근데 왜? 나 형 1등 80포인트였어. 80GB에서 지금 3, 4등 이상 등 될 거야. 근데 왜 떨어진 건데? 몰라. 나도 이득을 보고 싶어서 사실 일어났는데 뭐가 없네. 각자 한 명씩 시계 훔쳐오기? 개싸움 되겠다.
정도 가는데 댓글은 다 쳤잖아. 하지만 일기가를 쓰게 할 수 있잖아, 일기가씩. 어, 왜 위기가 되니까? 나는 그래. 나 모르겠다, 씨. 쓰레기처럼 나오겠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삼겹살 때문에 이미. 맞아. 얘들도 삼겹살을 먹게 해야 돼. 뭐 의심이야 있죠. 제 거를 뭐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미친 새끼가 넣지 않았나라는 그런. 잡히면요 찐텐 제 그 화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재원님은 그냥 뭐 제가 그냥 일등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저란 짓을 해서라도 말이죠. 그냥 재원님은 미리 제가 미리 보기 해드리겠습니다. 재원님은 1등 할 수 없습니다. 기가 찍어. 응? 나요? 그냥. 뭐 이거 주는 거야? 아 주는 거. 아무리 서바이벌이어도 아,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기가 준 것도 있었고. 야 이거 여기가 해. 정산 받았는데 어떻게 돈 달라 그래? 돈 못 받지 저 거지인데. 새끼 같아 보였을 것 같아 진짜로. 나는 안 돼. 야 나와. 내가 만약 1등 하잖아?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입이 대팔 나왔어? 미쳤어요 그 사람. 와. 어 맛있다. 와. 근데 무슨 맛이야? 하나 먹어. 하나만 줘. 먹어. 아주 장난 아니라고. 되게 여유롭다. 엄청 낭만적인 걸?